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재밌고 좀 신선한 기획을 해봤는데 여기 성수동에 왔고요. 커스텀 멜로우 매장에 왔습니다. 제가 왜 왔냐? 오늘은 알바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옷을 좋아했을 때 무작정 세일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직을 함으로써 많이 배우고 이랬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세일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 1일 알바 같이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유튜브 하고 있는 최결이라고 하고요. 제품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마다 또 보시기에 또 예쁜 상품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오시면 또 핫하게 찾는다. 이런 거 좀 제가 설명해 주시면 저 세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입어보고 만진다. 그게 곧 사실상 대중적으로 봤을 때 요거 잘 나왔다라는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요? 아, 요거 혹시 입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근데 기존 커스텀 멜로 스타일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시즌 컨셉이 제일 잘 나타낸 하이엔드 라인이에요. 아, 요게 하이엔드 라인. 요거. 저도 한번 상의를 바꿔 입고 일하고 싶어서 보다가 하나 골라 입겠습니다. 이거 엄청 파격적이거든요, 이 정도라도.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많이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 커스텀 멜로에서는 요게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기존 고객님들은 사실 제가 갖다부터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요런 거 보통 좋아하지 않나요? 아닌가? 워낙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성수동 특성상 다르기도 해요. 성수는 또 다르겠구나. 조금 더 요런 층이 개발이 된 거구나, 디자인상으로. 저는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이거 진짜 예쁘다. 저도 이제 겨울 모신다 해서 베스트 좋아하는 거 알아서 일부러 제가 걸어 보는 거예요. 베스트 좋아하시죠? 네, 저 조끼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요거 어떤 거 같으세요? 얘도 이제 블랙라벨 하이엔드로 나온 거라서. 아, 이것도 블랙라벨? 네. 아, 근데 이거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밀어보겠습니다. 커스텀 멜로우에도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커스텀 멜로우 자체가 사실상 금액적으로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춰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보려면은 아무래도 기업 회사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가격대 절대 안 낮춰요. 그 품질이나 퀄리티 이런 브랜딩 같은 걸 많이 신경 써서 전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이 저도 딱 봤을 때 진짜 이 커스텀 멜로 색깔을 잘 담은 이번 시즌 되게 예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야 우지야 이리 들어와봐. 제 친구 왔거든요 갑자기? 이리 오세요. 갑자기요? 제가 하나 팔아먹을게요. 아니야, 저 팔아온 거 아니야. 아니야. 베스트 큰 사이즈 하나만 갖다 주세요. 네. 아, 나를 원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인스타 보고 나 성수 있었거든. 커피 먹다가 인사하러 온 거야.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오, 좋은데? 좋죠? 원단 만져보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엄청 따뜻해. 그 입었을 때 너무 상큼해 보이세요. 칙칙하셨어. 그래요? 네. 너무 상큼해 보이셔가지고 지금 입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 성수 남자가 됐다. 저희가 또 문제를 맞추면 이걸 드려요. 진짜로? 예. 이제 문제를 맞추면 이걸 드릴 건데 네.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이순신의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10 9 8 7 야, 이거 너무 못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1500 26년생 비슷해요. 아, 진짜로? 비슷해요. 자, 한 번에 더 기회 드릴게요. 1500까지 맞습니다. 아, 오케이 1500 35년생 네. 1545년생이었습니다 아... 이제 벗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 나 사실 그냥 잠깐 온 거야.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하세요. 또 이런 거는 맨 투메인데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네. 부클로 이렇게 퀄리티 좋게 들어갔고 이런 거는 또 이제 발포나염 잘 만들었네 이거. 그러니까 접을 때 어떻게 접냐, 하수들은 저기 이제 딱 가가지고 고이 접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고서 놓고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너무 예쁘다. 옷을 갤 때 이거를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개져 있는데 이렇게 개면 손님들도 안 좋아하고. 아, 예. 제가 다시 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요. 모르면. 아, 예. 뭐를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 이거 뭐 입어보시겠어요? 입어보는 거 돈 안 들거든요. 아, 저 돈 안 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저 머리 집 앞에서 히피펌 했는데 다 풀려가지고 조만간 한번 더 뽑으려고요. 어우, 얼굴이 너무 좋다. 아, 맞아요. 직원분이시죠, 오늘? 예, 예. 나보고 왜 저러지, 저 형이? 왜 욕을 안 하고 칭찬을 하지? 그랬네. 제가 이걸 또 질문이 있는데 네. 맞추면 이것도 드립니다. 퀴즈가 있어요. 상품을 주신다고? 이걸 주신다고요? 자, 그거 고객님한테 못 해드리겠습니까? 오, 좋습니다. 아니, 아직 좀 얘기를 하다가. 아, 저는 이제 또 지금 바로 해가지고 주시는 줄 알고.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선생님 이게 아주 멋있는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아갈 패턴을 자연스럽게 하는 커스텀 헬로우의 가디건을 고르셨군요. 이번에 제가 페스티벌 갔을 때 그 랩하시던 분이 이렇게 모헤어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좀 오히려 이런 랩을 하는 아티스트 분이 네. 오히려 좀 더 톤다운을 하는 언밸런스. 네. 탁월하십니다. 이거 윗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거? 네. 아가일인데도 되게 할머니스럽지 않고 좀 트렌디한 느낌? 이거 뭔가 이 컬러감이 고급스럽게 나온 느낌이라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직원분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시죠. 고객님 일로 오세요.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니 갑자기 살이 좀 빠지셨네요, 근데? 아, 다이어트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커스텀으로 오셨는데 아, 네네. 옷들이 예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입어보시고 네. 저도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그럼 출연료로 이렇게 문제를 맞추시면 바로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거를 예쁘게 입어줄 사람을 좀 필요하긴 했어요. 이걸 입고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에 딱 입혀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데 아,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한 번만 착용을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오늘 일하시는... 네, 제가 지금 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거 몰랐어요, 그걸. 아, 그러셨어요? 알았으면 진작 제가 편하게 했을 텐데. 아, 예, 여기 이렇게 입으셔서 이렇게 아. 해가지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욕심이 네. 너무 과해서 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튼도 위에 이렇게 잠그셔도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끈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어, 어. 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딱 후드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오, 귀여운데요? 진짜 귀여운데 근데? 생각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근데 괜찮죠? 지금 입으신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저 카드 결제할게요. 오? 야 이제 입... 귀여운데.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걸 아예 삐뚤게 박아서 그려진 것처럼 나왔구나. 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네. 이렇게 디자인된 게 없잖아요. 이렇게 목끝에 넘겨서 여기를 커팅 시켜놓는 걸 아예 왜 생각을 못했지? 와 이거 진짜 디자인 잘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시죠? 이거랑 지금 카라티 둘 중에 고민인데 맞추시면 두 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드시는 라면이 뭐죠? 저는 신라면 많이 먹습니다. 신라면이 어디 회사죠? 농심. 농심? 네. 농심이랑 비슷한 계열의 오뚜기라고 있습니다. 네. 오뚜기 대표님의 성함이 무엇일까요? 이거 뭐 오늘 사라는 얘기 같은데 계속 함영준님 대표 이사님의 연생을 아,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몇 년생인지? 네. 56년생입니다. 56년생? 바꿀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까? 바꿀 건가요? 안 바꿀 건가요?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까? 이게 얼마죠? 1959년생입니다. 아, 진짜 아깝다. 제가 분명 바꿀게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거 입고 제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저희 엄마의 나이를 맞춰주세요. 1966년생. 저희 어머니는 64년생입니다. 까비. 안타깝네요. 이것도 이제 커스텀 멜로 제품인데 이게 사실 커스텀 멜로 제품 중에 가장 원래 기존 스타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렇게 컬러 같은 경우는 코듀로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버튼 같은 것도 엄청 크게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는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어, 이거 귀엽네요. 네. 빨리 보시죠. 퀴즈. 아니 뭐 퀴즈 중독이세요? 아, 네. 진짜 쉬운 거 할게요. 진짜 쉬운 거.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 에스파가 있습니다. 아, 네네. 에스파랑 저랑 같은 윈터님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쵸? 네네네. 윈터의 이름은? 한국 이름? 네. 아,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아, 이거 쉽잖아요. 자, 성을 알려드릴게요. 네. 김입니다. 김? 네, 김씨예요. 김정연? 김정연? 진짜 네. 아깝습니다. 하나 맞나요? 둘 중에 하나? 하나가 맞아요. 하나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배치는 말고. 생각 나버렸습니다. 뭔데요? 김민정님. 바꿀게 되겠습니다. 아, 저 안 바꿉니다.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갑자기 마지막으로 바꿀게 드릴게요. 아, 저 안 바꾸겠습니다. 자, 윈터의 네. 아, 저 평소에 팬이라 본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어가지고 김민정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 얼마인데요? 가격 안 맞네. 이거 묵직한 네. 것 같아가지고 그 본인이랑 잘 안 어울려요. 커스텀 멜론은 굉장히 고급적이고 네. 퀄리티가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아 근데 퀴즈 맞추기 전에는 잘 어울린다고 아까 고객님 네네.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비슷한 걸로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에스파 그룹 카리나 씨의 본명은? 힌트 없나요? 성 드릴게요. 네. 유 유 다 희 유다 희
유다이. 유다이. 아 유다이야. 아 유다이. 중간까지 드릴게요. 아 진짜요? 유지. 지? 유지. 지은. 바꿀게 한번 드릴게요. 이런 기분이구나. 네. 유지선. 탈락입니다. 뭐죠? 잘 읽겠습니다. 뭐죠? 유지민님. 지민님. 아, 네. 잘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아, 네. 네. 아 그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몇 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편하게 둘러보세요.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요. 추천하시는 뭐 추천하는 거? 제가... 저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거 이거 귀엽죠? 네. 패턴 되게 특이하네요. 네. 요것도 있고 아 저것도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더 색이 좀 더 예뻐 보이네요. 요거요? 네. 요거면 입어보실래요? 걸쳐만 보는 거 돈 안 드니까. 네네. 저도 입어봤는데 이게 기장감이 좀 짧게 나와서 예쁘더라고. 아우터를 입어도 상관없겠는데?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운동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면서 체지방을 깎을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준비하고 있죠. 에이. 딱입니다. 저랑 좀 체격이 비슷하시네. 아무래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머리가 큰 편이라서 모자도 아마 따라서 많이 샀거든요. 아, 네. 솔직히 도움 많이 되죠? 아 그렇죠, 엄청 되죠. 구독자분들도 체지방 컷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 채널을 보다 보니까 또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아 예, 예 그렇죠. 저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배신이기 때문에. 내년엔 꼭 배신을. 누가 먼저 배신하나 한번 보시죠. 일단 요거 보고 왔었거든요. 아 보고 오신 게 있으신 거예요? 요걸 보고 왔던 거라서. 네네. 일단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요거 제일 큰 사이즈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오셨습니다. 어 이게 훨씬 잘 어울리네. 본인의 체형을 잘 알고 잘 고르시네. 그리고 이게 여기에 화이트 라인이 배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엄청 넓어 보인다. 팔도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어? 살짝 가려주는 느낌이 저 좋아하거든요. 저랑 같은? 네, 약간 비슷한 과라서. 네, 저도 살짝 여기까지 커팅 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팔이 짧은 타입이어서 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좀 더 짤뚱만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야, 이거 나도 사고 싶은데? 입고 가실 건가요? 일단 요거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 살 건가요? 네. 네. 들어갑시오. 벌써 하나 팔았죠?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됐구나. 가죽 자켓 안에다가 나일론 자켓을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은 듯한 연출을 하는 거지. 아 근데 예쁜 옷을 잘 고르신다. 죄송해요 저도 한번 입어봐도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요렇게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오픈한 게 훨씬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게 내가 안에다가 바람막이를 레이어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나일론 자켓 이렇게 레이어드하게 되면은 사이즈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핏이 망가질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으니까 실루엣이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거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지금 3개 구매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제가 이거 너무 잘 어울리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 선물 드릴게요. 어, 진짜요? 나머지만 계산해서 이제 결제 한번. 제가 군대를 갔는데. 아 진짜요? 빡빡이 아니죠? 아 여기 없는데? 여기 빡빡이들이 오는 곳이 아닌데? 그러면 두 가지를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진짜 그냥 지극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빡빡이 말고 지금 머리에 어울릴 만한 요거 한번 입어볼까? 요거 한번 지금 이거 맨몸에 입고 나와봐요. 네, 네 부탁드려요. 아 근데 이렇게 튀는 거 입어본 적이 없어요. 에잇! 저도 그 나이 때는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돌파를 해야 한 챕터로 더 나갈 수 있다. 아 제가 밝은 톤을 잘 안 입어요. 이걸로 좀 다운시키는 거지. 그래서 성수동에 남자. 여기 무슨 일 있어서 왔어요? 입대 전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입대 언제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아 진짜로? 여기서 뭐해요? 술 드셔야죠. 후회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놀걸. 그래 바지만 좀 더 잘 바꾸면 완벽하잖아. 훨씬 잘생겼고 원래 잘생겼지만. 인정? 인정. 다른 것도 입어보실래요? 이런 건 어때요? 귀여운 거.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되어 있고 컬러도 이렇게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건 나보다 고객님 같은 분이 훨씬 잘 어울려. 이거 한번 입어봐 주실래요? 귀여운데요? 보면은 이렇게 좀 기장감이 있으니까 내려 입어도 되는 거고 반대도 이렇게 어쨌든 처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어서 귀엽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또 뭐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아 근데 이게 좀 얘가 눈독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요거는 근데 이제는 좀 촬영 끄고 편하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멜로우 성수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고요. 아무래도 이런 커스텀 멜로우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탄탄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무신사나 이런 코오롱 몰에서 기획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단 링크 통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성수점 오시면은 재밌는 인테리어로 꾸며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어보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